안녕하십니까. 중학교 1학년 여러분, 중학교 1학년 2학기 1강 점성명 부분 수학 듣기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듣기 평가 문제는 10문제이며 각 문제당 두 번씩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듣기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소 좀 부족하더라도 이쁘게 봐주십시오. 자, 수학 듣기 평가 실시하겠습니다. 1번, 점성면처럼 정의가 굳이 필요 없는 용어를 선생님이 이 용어라고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여러분은 너무 이 부분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선생님이 강의 시간에 굳이 정의가 필요 없는 용어를 이 용어라고 해서 정의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요 정도만 얘기했는데요. 정의가 굳이 필요 없는 용어를 포함해서 다섯 글자로 적으시면 됩니다. 1번, 점성면처럼 정의가 필요 없는 용어를 무슨 용어라고 합니까? 2번, 감히 설명하는 것을 듣고 무엇인지 적으면 됩니다. 2번, 감히 설명하는 것을 듣고 무엇인지 적으면 됩니다. 2번, 선과 선 또는 선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것입니다. 2번, 선과 선 또는 선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것입니다. 3번,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것입니다. 3번,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것입니다. 4번, 입체 도형에서 선과 선 또는 선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이것을 세 글자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4번, 입체 도형에서 선과 선 또는 선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이것을 세 글자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5번, 입체 도형에서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이것을 세 글자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5번, 면과 면이 입체 도형에서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이것을 세 글자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6번, 원래는 부정의 용어나 선생님이 6번은 선생님이 읽어주는 것을 듣고 생각나는 것을 적으면 됩니다. 6번, 7번, 8번은 선생님이 들려주는 지문을 듣고 여러분이 생각나는 것을 적으면 됩니다. 6번, 서로 다른 두 점 A, B를 지나 양쪽으로 한없이 곱게 뻗은 선. 6번, 서로 다른 두 점 A, B를 지나 양쪽으로 한없이 곱게 뻗은 선. 7번, 직선의 부분으로서 한쪽으로 곱게 뻗은 선. 7번, 직선의 부분으로서 한쪽으로 한없이 곱게 뻗은 선. 7번, 직선의 부분으로서 한쪽으로 한없이 곱게 뻗은 선. 8번, 직선의 뒷부분으로서 한 점에서 한 점까지만 연결한 직선의 부분. 8번, 직선의 부분으로서 한 점에서 한 점까지만 연결한 직선의 부분. 9번, 반직선은
이것과 이것이 같아야 같은 반직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직선은 이것과 이것이 같아야 같은 반직선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것을 시작점이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이것은 무엇입니까? 두 글자. 9번 반직선은 이것과 이것이 똑같아야 같은 반직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을 시작점이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이것은 무엇입니까? 두 글자. 마지막 10번입니다. 10번은 풀이 과정까지 기재해야 되는 문제이므로 여러분들이 답안지의 뒷장에 적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답안지의 뒷장에 적으시면 됩니다. 10번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을 듣고 그림을 일단 그리십시오. 방원을 먼저 그리십시오. 10번 방원을 그리십시오. 방원을 그리시고 그 방원의 지름의 양끝점에는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방어를 그려놓고 다섯 개의 점을 찍어 드릴 건데요. 그 다섯 개의 점은 지름의 양 끝에는 찍으시면 안 됩니다. 방어를 그려놓고 두 점 AB를 찍으실 건데요. 이 AB는 지름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방원의 호 부분에 찍으시면 됩니다. 그 두 점의 한 점을 A, 다른 점을 B라고 해서 두 개의 점을 방원 위에 있는, 방원 위쪽에 있는 호의 두 점 A, B를 찍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세 개의 점은 지름의 C, D, E를 찍으십시오. 지름의 양끝점을 제외한 C, D, E를 찍으십시오. 강의 시간에 설명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데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방원을 그리시고 방원의 윗부분 호 위에 AB를 찍으시고요. 호 위에 있다는 것은 호의 위에 그냥 찍으시면 됩니다. 곡선 위에 그냥 점을 찍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세 개의 점 CDE는 지름에 찍으시는데 지름의 양끝점에는 아무것도 찍어서는 안 됩니다. 방원을 그리고 A, B, C, D, E 다섯 개의 점을 찍는데 A, B는 호 위에, C, D, E는 지름 위에 찍으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들은 그림을 그렸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10번의 1번은요, 직선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직선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 직선의 개수가 몇 개인지도 적으셔야 되지만 그 몇 개가 무엇인지도 다 적으셔야 됩니다. 10번의 1번은 직선의 개수, 10번의 2번은 선분의 개수, 10번의 3번은 반직선의 개수입니다. 모두 개수를 적어야 되지만 각각의 그 구하는 과정, 예를 들어 직선의 개수가 몇 개, 선분의 개수가 몇 개, 반직선의 개수가 몇 개 이렇게 적으셔야 되는데 그게 무엇인지도 그 뒷장에 있는 풀이 과정에 다 적으셔야 됩니다. 10번의 1번은 직선의 개수를 구하라. 10번의 2번은 선분의 개수를 구하라. 10번의 3번은 반직선의 개수를 구합니다. 10번의 1번 직선의 개수, 10번의 2번 선분의 개수, 10번의 3번 반직선의 개수를 구합니다. 자, 5분 있다가 또는 시간이 더 필요한 학생은 17분 정도 있다가 답안지를 걷도록 하겠습니다. 듣기평가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